hero? Fucking A, sweetie. What's your name? Captain Delicious Pants. Sunglasses를 낀 남성. Sunglasses를 쓴 이들은 무엇이든 해도 되고. They get to do anything they want. Groin의 난장판인 도시 트위시티, 그리고 낙원에 살고 있는 옷장에 똑같은 옷뿐인 남자 가이. 매일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신발을 구경하고. 강도쯤은 놀랍지도 않은 긍정적인 마인드의. 다른 세계 속 평범한 사람, 은행원인 그는 오늘도 평범한 은행 강도를 맞이하고 엎드린 채 자신의 이상형을 꿈꾸는데. 한편 비밀스러운 거래 중인 여성, 숨겨진 레벨의 증거가 있다는 한 남자와 만나는데. 누군가의 비밀 창고로 가는 지도를 건넵니다. What's so special about this video clip anyway? What's special is I kill people who ask questions about it. Damn, girl, you're so feisty. Seriously, is it loot or is it just the experience? Those are questions. Wow, life in the big city. 거리를 거닐며 행인들이 하는 말을 동시에 하는 그녀.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판타지를 흥얼거리는데 그녀는 가이가 자주 하는 대사도 따라하지만. 유유히 사라지는데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뒤를 쫓는데. 멀쩡히 다음날 아침을 맞는 가이. 오늘은 카푸치노를 마셔보려 하는데 입 닫고 받아 먹으라는 듯한 점원과. 또다시 쳐들어온 새로운 강도. 엎드려 있던 가이는 그녀를 발견하고 자신도 선글라스를 구하기로 하는데 은행 강도의 선글라스를 뺐습니다. 선글라스를 들고 그녀를 쫓는 가이. 선글라스를 끼자 증강현실 게임처럼 변해버린 세상. 게임 속 마냥 죽어서 돈을 떨어뜨리는 사람. 갖고 싶던 신발을 사고 그녀를 찾으러 갔던 곳으로 다시 가는데 그를 쫓아온 경찰과 귀엽지 않은 토끼. 갑자기 스킨을 벗으라는데 불가능한 소리를 해대니 가만히 있었지만 총을 갈기기 시작하는데. 추격전을 벌이는 그들. 새로 산 운동화의 기능 덕에 도주하는 데 성공하지만 또다시 멀쩡히 아침을 맞는 가이.
오늘은 카라가 없는 헨리 셔츠를 입는데 가이가 반했던 그녀는 어딘가로 잠입하려는 듯하고. What are we looking at? 가이는 그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일단 퇴각하고 그녀의 창고로 돌아가는데 뭔가를 훔치려고 한다는 그녀, 몰로토프. 같이 다니고 싶으면 랩업 좀 하라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가이에게 좋은 일을 해도 레벨이 오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도시로 돌아간 가이. 총싸움에 개입해 말리고. 총싸움을 말리려다가 날아온 수류탄을 처리. 강도를 때려잡고 돈 벌고 레벨업. 몸에 붙은 불을 꺼주고. 파란 셔츠 가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는데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자신의 친구 버디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려는데 거절하는 버디. 한편 또다시 비밀 창고에 잠입을 시도하는 그녀.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습격당하는데 등장하는 파란 셔츠 가이. 비디오 테이프를 훔치는데 실패하고 도주하는데 강변으로 가는 둘.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풍선껌 맛을 좋아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지만 맛을 못 느끼는 듯한 그녀. 그네도 타고 서로에게 빠져가는데 I really want to kiss you. Is that weird? If you know how to, go for it. 그걸 보고 있는 금발의 그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밀리임을 알리고 My real name continues to be Guy. 둘은 헤어지고 금발의 그녀는 NPC skin? Millie, I'm talking about the fact that blue shirt guy, he is an algorithm who thinks he's alive. I mean, hell, technically, he is alive. He is the first real artificial 파란 셔츠 가이가 유저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No. 멘탈이 무너지는 그녀. Yeah, yeah. Guy? My guy? Wonderful. Holy. This is a good thing. No, it's really bad. 다음 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가이에게 찾아온 그녀. Guy? Hey. Hi. Guy, we need to talk. I don't get it. Where is this place? There is no easy way to say this. But this city is a game. 그에게 그가 존재하는 세상이 게임 속이라 하는데. A background person. Someone designed to make the game more fun for real people. 충격을 받은 가이는 자신의 존재가 가짜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녀는 이 게임이 곧 종료되고 그의 세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멘탈이 나가버린 그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도시 한복판에서 소리칩니다. 죽지도 못하는 그는 자신의 친구 버디에게 갔고 진짜와 가짜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임을 깨닫는데 그녀가 찾던 비디오를 훔치러 다시 비밀 창고로 가고 자신의 팬이었던 창고 주인 우호적인 창고 주인 덕에 쉽게 회수하고 밀리에게 건네줍니다. What? Who the hell even knows who this blue shirt guy is? 한편 자극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은 바위로 인해 유저들의 게임 방식에 변화가 찾아왔고 가이가 회수한 동영상에는 춤추는 유저 앞으로 이상한 대륙이 보이는데 저 대륙을 본 적 있다는 가이. 그 순간 데이터가 지워지고 밀리가 멈추고 모든 이가 멈추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데 다시 아침을 맞는 가이. 칼라가 있는 은행원 옷을 입고 커피를 사들고 버디와 만나는데 밀리가 찾아오지만 가이는 기억을 잃었고 밀리는 희망을 잃습니다. 가이와 관계없이 그 대륙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던 밀리. 이제는 인간이 되어버린 가이의 세상을 지켜주려는데 가이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 싸우고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크리스티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지 여러 게임과 영화의 패러디 요소가 들어가 있어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고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프리가이였습니다.